네, 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회계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뭐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쉬운 주제입니다. 회계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일단 정의부터 얘기하면은 회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회계는 과거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이에요. 경제적 사건의 기록.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사건의 당사자를 이제 보통 우리가 기업이 되겠죠.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단체라든가 NGO 같은 경우다 회계의 주체. 그래서 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계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계정을 만들어요. 어떤 계정을 만드는지 하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두고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왼쪽에는 자본과 그리고 부채를 둡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부채가 되고 자본이 기록돼요. 왼쪽을 그냥 레프트라고 표현하고, 레프트 그리고 오른쪽을 라이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회계 용어로는 뭐좀 다른 용어로 씁니다. 대변, 차변 개념을 쓰는데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변이 무엇인지 차변이 무엇인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왼쪽, 오른쪽. 그럼 왼쪽에 있는 요 값과 오른쪽에 있는 요두 개의 값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은 회계 주체죠. 회계 주체가 그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가치를 갖는 대상, 이걸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자가용도 있고 뭐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이 자산은 내 것도 있고 나의 것 소유주 있고 빌린 것도 있어요. 요 나의 것을 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빌린 것을 부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자산 이퀄 나의 것과 빌린 것의 합계. 요건 등식이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요것을 우리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차대조표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그런데 자산을 가지고만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기업은 뭔가 영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장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산을 소비하는 것, 자산을 소비하는 것을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것을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라고 표현해요. 밸런스 시트이고 그리고 오른쪽 요것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합니다. 밸런스 시트,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밸런스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인컴, 소득이죠. 소득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비용을 적고 오른쪽에는 수입을 적습니다. 그죠? 수입. 비용은 expense라고 표현을 합니다. expense라 그러고 수입은 revenue라고 표현해요. revenue. 그래서 이것도 합쳐버릴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수입보다 크다면은 적자가 되고 그렇지 않고 비용이 수입보다 적게 되면은 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비용 되고 요만큼이 비용이 되고 그죠? 그리고 밑에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익은 이제 요게 이제 인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프라핏이라고도 하고 넷 프라핏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적게 돼요. 그냥 프라핏으로 할게요. 프라핏 하고 세금을 내고 난 뒤를 이제 넷 프라핏 순이익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비용과 이익이 수입과 이렇게 일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경제 주체가 활동을 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발생했고 얼마의 수입이 들어왔으며 결과적으로 비용과 이익이 합친 것이 수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 더 적게 되면 5번이죠. 레버뉴, 수입입니다. 수입하고 수익하고는 좀 달라요. 수입은 레버뉴. 들어온 돈이 다 물건을 팔았을 때 판 가격, 그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수입은 비용.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코스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판매 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익스펜스라고 표현해요. 비용과 그리고 비용을 제외하고 나의 이익, 그죠? 이익이죠. 얼마 남았다 하는 게 여기에 이제 프라핏입니다. 프라핏이 되죠. 이 프라핏에다가 세금을 빼면은 텍스를 빼게 되면은 순이익, 순이익이 되는 거죠. 요게 기본적인 회계의 원칙이고 요것을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표현합니다. 대차대조표 BS라 그러고 BS는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경제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태. 사진이에요, 사진. BS는 사진과 같습니다. 사진. 그리고 수입은 일정 기간 동안 요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되겠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얘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시간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입들과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과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순익,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감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시트가 있고 밸런스 시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정기 시간 기간을 나눠요. 그걸 이제 회계 분기, 회계 기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일정한 기간 기간 이것이 1년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혹은 3개월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시작 시점의 BS 상태와 끝나는 시점 3개월이면 3개월이 끝나는 시점이죠. 끝나는 시점의 BS 상태를 비교해 본 BS 상태를 비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방법이 바로 인감 스테이트먼트.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2월 31일의 BS와 그리고 여기다 빼는 거예요. 뭘 빼느냐 하니까 2020년 12월 31일의 BS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빼게 되면 여기서 요걸 빼거나 아니면 거꾸로 여기서 요걸 빼게 되면 뺀다고 하는 것은 자산의 가치를 뺀단 말입니다. 자산의 가치 2020년 12월 31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산에서 2019년 12월 31일 전년도죠. 1년 전에 나의 자산 상태를 빼게 되면 요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바로 순이익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회계의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자산은 왼쪽,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그래서 비용과 수입에서 이익이 남게 되잖아요. 그럼 이익이 남게 되면 요 이익만큼 상실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밸런스 시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이고, 그죠? 그리고 수입이 150이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익은 얼마가 되나요? 자동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50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들 없애버리고 얘도 없애버리고 나면 나중에 없애는 방식이 있습니다. 없애게 되면 이익만 50이 남게 돼요. 그럼 이 이익을 50을 또 지워야 됩니다. 지우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얘를 지우고 자본을 플러스 50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대차 대조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본이 50이 더 늘어났으니까 자산도 어떻게 되나요?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도 50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 연도에 비해서 양쪽이 다 50씩 증가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 50은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전부 다 여기서 순이익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밸런스 시트를 끊임없이
바꿔져 나가는 것,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바꿔져 나가는 것이 이 회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회계이고, 근데 회계는 주로 사람이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회계를 누가 하느냐 하니까 회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회계 정보를 처리합니다. 사람이 회계 정보를 처리하고 가공하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발생하죠. 인건비 발생.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만 기록한 사건만 기록하고, 그리고 이걸 계속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그죠? 혹은 뭐 6개월에 한 번만.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에 한 번만 하잖아요. 기간에 한 번만. 왜? 인건비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공간웨이프 같은 어떤 표준은행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동작하잖아요. 시스템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기록합니다. 하고 기록. 인건비가 없죠. 인건비가 제로. 따라서 모든 사건을 기록할 수가 있어. 기록하고 플러스 항상 초단위로 기록할 수 있어. 초단위로 재무제표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어. 갱신. 이건 사람이 한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죠? 사람이 초단위로 재무제표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표준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프로그래머 하신 분이 이렇게 아주 좋은 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들어가셔서 여기 페이지가 지금 이죠? 회계장부 작성법에서 이분이 킹포드의 코딩이라고 돼 있는데, 코딩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코딩하시는 분인데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명을 잘 하셨어요. 쉽게 회계의 의의가 회계란 무엇인가 하고 대략 한 30분만 보시면 다 읽어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짤막해요. 짤막하니까 요 세 개를 보시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또 좀 되시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